야 마이크 왜 안 줘? 촉촉아. 어 받았어요. 어디 있어? 몇 개 받았어? 세 개요. 오케이. 야 가자. 야 오늘. 야 오늘. 아 야 한번 가자. 아, 아. 모니터 이빨 올려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직접 라이브로 듣다니. 강산에 그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스른. 아니 거꾸로 흐르는 그 연어처럼 아니야? 네 연어. 연어. 왜냐면 형님이랑 연어 하고 싶어요. 아, 야 나 그거 가사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예, 가사 나와요. 흐르는 강물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 야 이빠이 이빠이. 오케이 오케이. 나오는 거야? 아니 뭐 어, 나온다. 네. 그... 야 자. 거스르 오는 더 힘찬 연어들처럼. 요즘 기술 내가 먼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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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고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뭐지? 와. 아니 너가 먼저 불렀잖아. 그래서 그 멜로디 따라한 거야. 어, 와. 이번에 내가 먼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 걸어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가야 내 앞길이 있지 않아.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걸어 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예. 와 여기까지 와. 모르셔. 어, 난 노래 이 노래는 몰라. 와. 근데 저는 약간 그 랩, 래퍼분들이 발라드 부르신 거 많이 들어봤는데 그 래퍼분들이 불렀을 때 그 발라드의 그 소울이 달라요. 아 이게 그, 그 말씀 약간 좀 그 딕션이라든지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오토튠 걸린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와 이거 깜짝이야. 어렵네. 야, 확실히 발라드는 어려워. 근데 이 락 발라드잖아. 락은 어려워. 와. 와. 이것만 쇼츠로 올려야겠다. 어? 방금 맞잖아. 레게 뮤지션이 부르는. 아, 저 사장님께서 좋다면 뭐 뭐든 좋습니다. 형님 그러면 형님이 좋아하는 발라드는 뭐예요? 진짜 신승훈 형님 발라드. 아, 난 신승훈이지. 신승훈 짱이야. 너 너무 궁금한데 레게 형식으로 불러요? 아니야, 난 똑같이 보창해. 아 보창으로. 아 보창. 아, 근데 이거 나 잠깐만. 너는 너는 장미보라 아름답진 않지만 오! 레게 완전 뺐다. 그 보란듯 진한 향기가. 이걸로 가야 돼.
해줘요. 그 노래 제목 뭐지 이거? 그거 미소 속에 미친 거대. 어 미소 속에. 야 가자. 와. 근데. 어 미쳤다. 노래방이구나. 영광적인 자리입니다. 야 미소 속에 미친 거대가 짱이야. 와 벌써 공연하는 퍼포먼스. 자 난 모자도 벗는데. 어.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신승훈 사랑합니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네. 내가 아는 사랑은 그댈 위한 나의 마음 그리고 그대의 미소. 내가 아는 이별은 슬픔이라 생각했지 하지만 너무나 슬퍼. 나는 울고 싶지 않아 다시 웃고 싶어졌지 그런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모습 보면서 다시 울고 싶어지면 나는 그대를 생각하며 지난 추억에 빠져 있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와, 아, 야, 신승훈이 짱이야. 와, 미쳤다. 아니 근데 근데 나 좀 신선하게 이것도 되게 여러분들 이거 높은 노래인가 알죠? 신승훈 성시경 형님 노래가 1번 남자들이 나는 둥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되게 가는 음역대로 그걸 같은데. 가볍게 부르면서도 그 형님만의 레게 느낌을 살리는 게 와. 아, 나 신승훈 난 완전 팬이야. 어, 난 이 형은 짱이야. 와, 형은 근데 진짜로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 창법 누가 봐도 들어와 알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에스저노비 김진호 뭐 가수 김경호 형도 형 복면가왕 나간 적 없죠? 나 한 번도 없지. 형 나가면 다 알겠다. 야, 나 그것도 괜찮아. 내가 약간 신승훈이랑 네네. 그리고 내가 약간 좀 창법이 좀 거기 한데 그분 있잖아. 그 비처럼 막처럼 김현식. 김현식 씨. 아 그래 맞아 김현식 야, 형님이 나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김현식 씨 노래 듣고 와 지렸다 이랬거든. 약간 레게 있어요. 아 있어 있어 야 그 미처럼 막처럼 하고 그거 야 그 내 사랑 내 곁에는 미쳤어. 생각해보니까 미처럼 음악처럼을 약간 형님의 그걸로 들어 와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와 와 다르다. 야 나 자 야 만약에 그거 가면 나 간다. 잠깐만 내 사랑 내 곁에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에 오케이 자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와 자, 그런데 난 이거는 자 우리 쿤이를 위해서 에? 안 터지면 안 갈 거야. 나 많이 봐. 형 온다고 지금 엄청 받아놨어. 아 진짜로? 에이. 알았어 그럼 바로 갈게. 바로 자 바로 가겠습니다. 와 나의 모든 사랑이 간다. 조덕배 선생님 그 야 덕배형이랑은 나 친해. 에? 그 진짜로? 꿈에 부른. 응. 나 형이랑 배틀 붙었다가 졌어. 뛰어갈 텐데. 어, 그 꿈에. 자 가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면서 주무세요. 사랑합니다. 반주는 옛날 거지만 요즘 느낌으로 부른다. 일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에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이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옛날 생각난다 진짜 다르다 와 형 노백 톱빵 아 그 노래 계속 가라고? 아니 노백 톱빵 그게 뭐야? 노래백 좀 토크빵점 야 아 왜 그렇게 거기 점수를 주세요 와 형 노래 들으니까 진짜 토크 최악이다 형 진짜 와 토크 아니, 잘한다고 나 가르쳐 주신 거 아니 그 정도로 노래 형 와 형 미쳤다 아 심지어 형 전문 분야 한 것도 아니잖아 지금 아 이거 내 건 아니지 아 이게 뭔가 근데 레게풍인 거 알겠는데 한국 쪽에 약간 판소리도 느껴지고 뭔지 알죠? 오 맞아요 맞아요 맞지? 오. 네 그러니까 약간 한이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코리안 레게야 오 뭔지 알죠? 간절함도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본 적은 없는데 케일 레게 신기하다 와 미쳐버려 왜냐면 소주병 계속 올라가는 거 봤지? 아야 그래 야 뭔가 노가다 아저씨가 노가다 끝난 다음에 그냥 깡소주 먹는데 야 노래나 한잔 할까? 그 느낌으로 부르는 거 있잖아. 목에 걸걸하고 막걸리 한 잔 걸지. 네. 오늘 야, 진짜 내가, 너무... 내가 창정 형 좋아하거든. 임창정님. 아 그 노래가 그분 노래는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아 근데 아 죄송한데 아, 노래는 제가 없어. 아, 예, 노래는 어, 노래는 제가 없어. 예, 노래는 노래. 어, 노래는 예, 제가 없어. 어. 예, 노래는 어, 노래입니다. 노래는 제가 네, 없어. 노래는 노래입니다. 한 잔씩 네. 아 노래는 뭔지 야 아, 모르겠다 아니야 뭐야, 저도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는데 아 야 그래도 야 확실히 야 최군 노래는 죄가 없어로 바로 막네 야 역시 아유, 노래가 문제야 야 역시 후로다 역시 MC다 형님 어. 어, 그, 어, 모자이프 와. 그래 노래 저 없애기 현준아 예 소주 한 잔 불러주라 예 아, 소주 한 잔 야 예. 그래 노래는 죄가 없지. 아, 노래는 죄가 없어. 같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왜 갑자기 너? 아 같이 같이 다 같이. 아 다 같이. 다 같이. 야 소주 한 잔 좋아. 야 이거. 아 아. 형 형이 먼저 하고 그다음 받아. 네. 촉촉이 형 아 아 됐다.
술이 한 잔 생각나는 밤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젠 모두 한숨만 되네요. 떠나는 그대 얼굴이 혹시 울진 않을까. 나 먼저 돌아섰죠. 그때부터 그리워요. 사람이 변하는 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태연아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 아야 물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대 소중한 마음을 전해. 이기적인 그때의 야 이거 니네 방송 최고다. 원하는 노래가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네. 예? 그건 저희 방송 최고가 아니고 어딜 가나 되는데요. 아, 그래? 요즘, 야 요즘 세상이 그래? 한 30년 전부터 됐어요. 아 그래? 예. 우리 집에서 안 되는데? 뭔 소리예요 그게? 도대체 어디 사람이세요? 왜?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 아까부터 이 가발을 붙여가지고 잠깐만... 어디서 지르셨는데? 아니 나만 그러는 거야? 아 이 형 내가 봤을 때는 세터민이네. 아 그게 뭐야 그건 또? 에? 세터민이 뭐야? 세터민을 왜 몰라? 세터민 몰라? 그게 뭐야 그건 또? 세터민이 아... 뭐예요? 네? 뭐야? 야, 세터민이 뭐야? 아, 뭐예요? 그럴 수 새로 털을 찾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북자를 세터민이라고 새롭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랑 다른 세상이 살았다. 아, 내가 그랬나? 예? 아니 뭐 노래가 왜 형님 왜 왜? 아니 난 이렇게 하면 안 나오더라고. 어.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노래가 나오질 않아. 아니 말하면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매니저분께서 밖에서 직원이 해주는 거야 지금. 아 그래? 그런 거야? 여태 몰랐어. 아니, 아까 못 빼셨어요? 저는 아까까지... CD 같은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그 밖에 주시는 거야. 그분이 해주시는 거야? 나는 뭐 신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얘가 알아듣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틀어준 줄 알았지. 아까부터 내가 말만 했는데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 음성을 인식하는 줄 알았어. AI 같은 게. 기가실이처럼. 그런 거야? 그래 바로 뒤에 이제 또 컴퓨터 세팅이 되어 있어요. 예기 아저씨야. 그런 거야? 그렇지 인사도 들여놓고 지금. 아까 인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분이 카메라만 하는 줄 알았죠. 왜냐면 모니터가 여기 있으니까. 원격이 되신지 몰랐구나. 전혀 몰랐죠. 아 그런 거구나. 원격도 아니고 지금 컴퓨터 안에 모니터가 두 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니터, 밖에서 보는 모니터. 그러니까 라디오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오. 아 그런 게 있어? 어디 사람이지? 라디오 생각하시면 안에서 하지만 밖에서 엔지니어들이 해주잖아요. 노래 올려주고. 아 그거를 이걸로 한다고? 네. 야 아프리카 여기에도 마우스가 있잖아요. 여기를 움직이면 화면에도 마우스 움직이는데 저기 뒤에 있는 컴퓨터에서 그치 따라서... 라디오에서 DJ들이 직접 틀 수도 있지만 밖에서 틀어주잖아요. 아 그건 맞지. 그 시스템인 거죠. 아 그걸 컴퓨터로 한다고? 그대로 이제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야 야 나 진짜 살다 근데 뭔가 새롭다. 우리 익숙했는데 이 형이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그러니까 소중해진다. 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니 아니 어떤 삶을 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야 난 이건 처음 보는데. 족초가 아무 BGM이나 하나만 틀어줘. 되게 기가지. 야야 이거 그대로 꺼져. 족초가 긴장되는 BGM 하나만 틀어줘. 기가진이다 기가진이. 꺼져. 족초가 슬픈 BGM 하나만 틀어줘. 야 대박이다. 아니, 야 근데, 아니 근데 대표님 촉촉이 형이 더 대단하게 뭔지 알아요? 2초 만에 들어요. 아니 저 해놨잖아. 네 그니까 야 이거 페이커다 페이커. 야 촉촉이 대... 야 촉촉이 얼마냐. 야 촉촉이 얼마냐. 야 너 촉촉이 데리고 가고 싶다. 야 촉촉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니야. 촉촉아 밥 줘 이러면 밥 주고 촉촉아 나 지금 심심해 그럼 얘기해주고. 맞아 맞아. 야 촉촉이 대박이네. 야 촉촉이가 왕이네. 야 촉촉이가. 야 촉촉이 얼마니. 촉촉아 너 얼마니. 야 촉촉아 너 갖고 싶대. 내 촉촉이. 촉촉이는 제가 평소에 많이 갈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촉촉아 뭐 해줘 이러잖아요. 촉촉아요! 뭐 왜 안 해놨어? 아 그럼 안 하나? 아니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AI지만 근데 진짜 AI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진짜 AI인 줄 알았어. 밖에 사람 있어. 아 그래 그래. 야 나 야 나 놀리지 마. 나 43이야. 와 근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 형 찐이네 근데. 아니야 나 야 너 82년 나 삐삐 쓰던 애야. 헐. 아 진짜 다르다. 어 야 나 삐삐 쓰던 아니 나 삐삐 쓰던 애야. 니들 야 지금 내 나이대 있잖아. 니네 지금 기술 발전 이해 안 되잖아. 야 나 화상통화 처음 될 때 깜짝 놀랐어. 전 나가셔서 저도 나가셔서 오른쪽 16함 이럴 때. 어 야 아니 화상통화라는 거를 처음 하는데 야 상대방 얼굴이 뜨는 거야. 근데 형 놀랐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살이 넘고 이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성인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제 놀면서 유흥을 내 돈 내고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게 옛날이었으면 더 재밌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형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이 야 나도 30대 때 한 달에 한 2-3천 벌었거든. 근데 우리 때는 존나 재밌었어. 스마트폰 있기 전. 아, 그건 맞아. 지금 좀 과도한 정보화 시대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어, 뭔가 낭만은 그때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건 있어. 그러니까 나도 보니까 그러니까 카메라가 너무 많아지고. 맞아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장점도 좀, 분명히 있지. 장점도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숨길 수 있는 거나,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나쁜 그런 일들을 숨길 수가 없을 거야. 근데 이거의 부작용은 이게 그 정도까지의 일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좀 포커싱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사실 이게 나락을 갈 정도인가? 라고 할 일인 거에 대해서 좀 나락을 가는 것들도 많고. 근데 그래서 지금 사실 그냥 세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나도 조금 배우고 있는 중이긴 해. 그치. 뭐 좀 더 배워야지 아무래도. 네 형 멋있습니다. 형인데 저보다 형이지만 형 참 형 꼰대가 아니네요. 여러분도 맞죠? 제가 38이고 형님이 43이거든요. 저보다 5살이 많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저보다 윗세대인데 제가 꼰대 같아요. 오히려 형은 제가 봤을 때 22살 되려고도 소주 먹으면서 잘 놀 것 같은데요. 아 야 난 소통하면서. 지금 나 트렌디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제가 작업을 같이 해야 되는 애들이 고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생이랑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걔네들은 야 전화기 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아,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이야? 걔네들한테 전화기는 언제나 사각형이었지 이런 적이 아,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거 깠잖아요. 어 저도 지금 이렇게 저도 이렇게 표현해. 아 근데 지금 고등학생들은 그치, 이렇게 이거. 와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아 저 아 그리고 아들뻘이다. 사실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같이 작업을 하는데. 그 동생 지금 이름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 지금 컴피티션 중이기 때문에. 아 경쟁 중. 네 경쟁 중이어서 지금 이름 밝힐 수 없는데, 어 걔를 보는데, 야 난 걔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더라. 왜요? 뭐 때문에? 애가 너무 단단해. 너무 잘하고 랩도 너무 잘하고, 애가 너무 씩씩해서. 그러니까 랩컵 중에 한 명인가 보다. 어 한 명이야. 근데 아 얘가 내 아들이었으면
진짜 행복했겠다 싶더라. 왜요 왜? 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얘가 너무 단단하고 형의 아들이 나중에도 음악 했으면 좋겠어요? 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걔면 해도 돼. 아 걔라면 그 정도 재능이라면 그러니까 재능보다 걔는 노력하는 재능이 너무 있는 애라서 나는 만약에 걔가 음악을 한다 그러면은 걔는 뭘 해도 돼. 아프리카에도 될 거고 뭘 해도 되래라서 나는 걔는 뭘 해도 그냥 인정이야. 걔네 엄마가 그렇게 키웠더라 걔를.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아 쟤가 내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 생각했어. 그럼 입양을 하시죠 뭐. 아 그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입양이 좀 불가능하지. 그래서 아 걘 내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아 아까워. 아 네 형님 또 노래 좀 안 하시니까 또. 아니 저도 느낀 게 뭐냐면요 형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이 주제니까 저도요 끝나시면 약간 이 말씀을 들어서 나도 깨야겠다 했는데 끝나실 때쯤에 나는 야 근데 형의 토크는 배려가 너무 없어. 나 지금 미안한 게 저게 지금 저기 하나가 저 말씀의 논점이 뭐예요 라고 올라온 게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형의 토크는 보셨네요. 아 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야 티키타카가 뭐야 공을 패스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형은 경치장 밖으로 차버려. 아 야 미안함 저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대화해야죠. 맞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아 형은 야. 제가 누군지 알아요? 알아. 이 누구예요? 넌 최군 여기는 봐봐! 최현준입니다. 자, 노래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기억해 주신 우리 최현준입니다. 현준이. 예, 야, 최소할 때 최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봐봐, 관심 없고 자기 얘기만 했잖아. 아니야, 야. 이기적이에요. 살려주세요. 진짜. 형. 독주라니. 그러면, 형, 살려드린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발라드만 했잖아요. 이제는 본업 노래 딱 한 번만. 오케이. 그럼. 와. 그래서 뭐 할까? 아 아무거나 형이 하고 싶은 거. 링링 가자 그럼. 아 그래도 돼요? 쇼미 노래 해도 돼요? 오케이 해도 돼. 오케이. 맞아. 링링이 근데 수리님 버전 수리님께 있어가지고 수리님 건 좀 건너뛰고 할게. 네네. 그 파트는 못 외웠어. 수리님 지금 군대 갔어. 링링. 군대 갔어요. 나도 좀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와. 아 현준아. 예. 안 돼. 네. 제가 수리님. 너는 참 뻔히 알만한 애가. 너 따로 찍을 거면 네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데? 너무 신기해 주셨는데. 너 그럼 네 팬들이 지금 너를 보고 있을 텐데 너는 지금 쿤타 형을 찍겠다는 거야? 아닙니다. 너 그 마인드 좋잖아. 네. 어? 네. 넌 말이 너무 많아. 어? 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 나중에 들어오면 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리자 격. 아 너무 시원하다. 저는 원래 많이 봤는데? 죄송해요. 잠깐만 이거. 네. 랭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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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렛츠 고. 아 이거 제가 넘어갈게요. 난 이제 니게 전부야 고딩되게 내 모습까지 그때를 기억하게 만드는 뭐 rhyme 21년도에 unofficial boy 모던 rhyme 다 묻더라 묻어놨던 그때 나 이제서야 recognize 아니라고 하는 게 right 아직도 타임 못 채우고 rhyme을 차버려서 마음 아파 할 거라 해. 오케이 이거 좀 몰라. 내 killer beat 얻은 건 G도 잃은 건 B-side 대신 새로운 디자인을 디자인해 이제 freestyle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어서 미안해. Hey babe, hey b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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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ay. Say b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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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g 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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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g ling. 난 서울이 난 괴물을 알아 그 혀가 속을 달리는 자들 중 하나 거기에 나 혹은 너 하는 이들이 잭팟이 터지길 기도하지 잠들지 않는 도시는 카지노 얻을 걸 얻으면 다 떠나가지만 21세기 기적이 사라진 것처럼 희망도 사라져지 기적처럼 I know I know yes I know 그녀의 사랑을 쉽게 뱃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잃고 나면 알아 I know I know Yes or no 악마 천사가 태어난 곳은 가난 고난은 선지자가 오르는 계단 순환은 어른이를 완성하는 수단 욕망은 내 안에 또 다른 사단 랭랭 랭랭
발음이 꼬였어. 아, 죄송합니다. 아니야, 술을 마시면 약간 혀가 느려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링링 최현준 밤 회장님 링링이거든요. 3등. 예, 열혈팬 분이. 재생마 틀소리통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500개 고마워 리통아. 와. 아, 박별님 혹시 노래 하세요? 네, 부를 순 있죠. 오케이. 오늘 박별님 오, 발라드 위주로 부르세요? 아니면 레게 하시나요? 발라드 합니다. 갑자기 레게가 나온다고? 우리 이거 한번 대표 이거 대표 달라고. 어, 이거 대표 나왔어. 대표 온 거야? 네. 또 다시 대표가요? 아니야, 돌아. 네. 야, 근데 확실히 술 한 잔 일식이 맛있다. 아, 초밥이죠. 역시. 할아버지가 독립 유공자지만. 야, 우리 할아버지 독립 유공자 그것도 안 받았어. 그 그건 얘기 못하겠다.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또 쓰시는 맛이죠. 아, 쓰시는 맛있어. 글씨는 제가 없어. 발라드 어떤 노래군? 저 체념미요. 오, 진짜? 빅마마. 어, 근데 빅마마 체념은 빡센데. 왜냐면 이게 진짜 잘 부르면 좋은데 네. 애매하게 부르면 진짜 최악이거든. 징징거리는 것처럼 돼. 그래, 약간 지안이가 부르는 것처럼 징징거리듯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잘 부르진 않는데 제가 저음불가라서 높은 걸 부릅니다. 어? 저음불가? 네. 오케이 오케이, 체념 오케이 오케이. 아, 저 나 이거 들은 적 없는데. 요. 괜찮아? 들으신 적 있어요. 아, 내가? 네. 아, 저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제 노래 뺏어가셔서 잘 못 들은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마도 너는 힘들었겠지. 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야. 나도 느꼈었지만 널 보내는 게 널 떠나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네가 원망스러워. 왜 말았니? 아니 못한 거니?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면 사랑한다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내 탓을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야. 와. 와. 감사합니다. 야, 야, 너네 회사
들어오면 빡세겠다. 왜요 형님? 방금 카메라 잡자마자 눈 모으는 거 봤거든. 야 니네 다 빡세구나. 3초 안에 못 웃기면 퇴. 야 진짜 야. 야 이거 어려운 회사인데? 야 이거 어렵네. 빡세다. 어 빡세네. 야 빡세네. 도파민이 진짜 죽대는 회사입니다. 야 진짜 미쳤네. 왜냐면 생방이기 때문에. 야 아니 갑자기 카메라 잡았는데 갑자기 눈을 모으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갑자기 웃었거든. 뭐라 그래 모으는 거지. 뭐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야, 야 다르다. 한잔 할까요? 야, 가자. 야 벌써 1시 44분. 사실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축구대회 나갔다고. 야 진짜 대단하다. 저 오늘 3탕째인데 와 오늘 이 혼술 안 했으면 평생 후회할 뻔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현주이도 오고 우리 군타 형 그리고 박별 씨도 오늘 뵈서 개인적으로 오늘 박별 씨랑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오디션 때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때 제발 말 잘해라. 근데 야 방금 지금 선생님 혼자 다 말해놓고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방금 카메라 비쳤을 때 눈 모으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야 그거 보고서 야 어렵겠다. 야 여기 입사 어렵다. 나도 눈 한번 모으는 아니 뻐큐로 간다고? 아 뻐큐는 아니고 코리안 뻐큐. 아 코리안 뻐큐. 케이뻐큐. 아 코뻑. 네. 아 야 정확히는 뻐큐는 아니었습니다. 야 이거 야 여기 입사가 여기 입사 어렵네. 여기 약간 미친 단체네. 저희 그래도 형님 오늘 뭐 오셔서 못 보셨겠지만 저기 보면 샤워부스도 있고 여기 6인 그 침대방도 있고 저기 뒷방도 있고 여기서 숙직이 됩니다. 야, 저도 여기서 자고요. 네. 야 근데 진짜 좋다. 복지도 좋고 말하면 할수록 뭔가 아닙니다. 야 나중에 야, 6월달 저희 콘서트 때 한번 게스트로 한번 아니 무조건 가야 오! 야! 야마! 가야지. 우리 애들 너무 좋아하겠는데. 야 우리 사장님이 나 스컬 형이 사장님이잖아. 네 사장. 스컬 형이 야 우리는 최군만 믿으면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나를 믿어. 야 나중에 좀 부탁할게. 아 근데 스컬 형 최근에 롤스로이스 어우 돈 야, 많이 버셨던데. 야 나도 아 그게 나 타 보니까 야 그게 하차감이 좋더라. 저 스컬 형도 좋은데 스컬 형 친형도 너무 좋아요. 아야 너무 상남자고. 야 형 성우 형이 스컬 형 친형. 어 아 내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 네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자. 야 큰 형이 큰 형이 내가 지금 나중에 얘기하자고 말하는데.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이 또 사. 죄송해요. 아 형 그 알아요? 스컬 형 지금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해외 나간다고. 아 형 요거 한 달에 한 번 아니야. 어떻게 돼요? 형 거의 2주에 한 번 나가. 그래서 아 쿠나 같이 나가자 이러는데 저 너무 같이 가고 싶은데 일정을 못 빼가지고 바쁘셔가지고. 아 이게 너 제가 한 번 방콕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방콕에 있는데 우연하게 형님이 방콕 뭐 스케줄 때문에 왔다 잠깐 봤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 그때. 아 또 뵈고 싶은데 같이 해외 가면 너무 웃기죠. 야 나는 형이랑 해외를 가면은 항상 색다른 경험을 해. 내 인생에서 하지 못할 경험들을 일단 다 하고. 그 형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안 될 형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시야가 넓어져. 오케이 거기까지. 그래서 아니 아니 야 그런 거 아니야. 아, 역시 진행 잘하신다. 역시 엔딩. 아, 시야가 넓대요 끝. 야, 이 양반이 이거 무서운 양반이구만.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잘 못 마시는 편이에요 그냥. 아 어쩐지 억지로 드시니 마시고 편하게. 네. 어쨌든 오늘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참 인연이라는 게 웃깁니다. 저한테 오디션 신청을 했고 우연히 오늘 최현준 공방에 나갔는데 네, 제가 오늘 제가 끝나고 피곤해서 여기 와서 혼술 먹방을 했고 최현준이 삼겹살 먹다 여기 왔고 또 군타 형이랑 합방을 했는데 제가 군타 형을 또 알고 참 대한민국 좁기도 하면서 좀 재밌습니다. 예. 신기해요 되게. 그치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여기저기서 잘해야 돼.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사기치면 그래서 해외로 가야 돼. 맞아 맞아. 땅이 좁아가지고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자 오늘 그런 날입니다. 너무 좋은 날이고 2시에 저희 딱 마무리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예, 그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 요즘에 모토는 항상 좋은 만큼 마무리를 잘하자. 야 우리 안주 괜찮다. 아, 야 이거 안주도 그러면은 그 누구냐 그 시리 말고 아니 아니요 촉촉 아, 촉촉이가 시킨 거야. 자영업자 거예요.
아, 자영업자? 서초구 자영업자 거. 야, 이분 이거 상 받아야겠다. 야, 여기 야, 이거 괜찮은데? 회 괜찮다. 많이 드세요. 야, 여기 어디냐? 여기 진짜 잘한다. 이 동네가요, 저는 몰랐는데 양재동인데 서초구 맛집이 근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남에서 맛집 가면 사실 이 동네래요. 아, 여기 너무 잘한다. 그래서 여기 근처를 제가 돌아다 이게 말죽거리가 있어요, 여기. 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강남에서도 좀 근본 있는. 어, 그리고 맞아요. 근처에 뭐 가정 법원 저 몰랐는데 저희 집이 삼성동 청담동인데 거기보다 사실 여기가 맛집이 더 많아요. 아. 새벽에 배달 어필도 마찬가지고. 야, 너무 맛있다. 닭별로 왜 이렇게 안 드세요? 아, 저는 체중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네. 얼굴이 젖살 아니에요, 얼굴이 그 다. 아, 맞아요. 그래도 젖살도 빠질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고향이 전라도? 아, 아니요. 포항 사람입니다. 아, 어, 근데 사투리가 네. 1도 없으시네요. 사투리를 오히려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저보다 못해요, 사투리를. 엄마가 이제 좋아합니다. 사투리를 별로 안 쓰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 사람 치고는 많이 안 써.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전라도는 별로, 근데 원래 사투리가 별로 안 심하지 않나요? 아저 대표님이 이제 전라 남도신데 남도는 심하고 전라 남도 억양이 되게 심해요. 아, 그렇구나. 네. 남도는 좀 심하고 북도는 좀 그나마 덜하죠. 아. 북도는 이제 단어만 그냥 좀 있고 억양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전라도 애들 좀 잘 맞아. 아, 그래요? 전라도 출신들 중에 이제 깡패도 많고. 맞아 맞아 맞아. 건달도 많고. 그렇지. 야, 깡패랑 건달이랑 똑같은 거잖아. 근데 뭔가 전 다른 것 같아. 건달은 뭔가 아 그게 나는 그렇게 나눠. 알겠습니다. 건 예. 아, 야, 이제 잘 끊는다. 야, 너무 깔끔하다 진짜. 너무 시원하다. 야, 우리 사장님이 우리 사장님이 야 우리가 나 지금 문제가 생기면 최군이가 책임져 줄 거야라고 해서 내가 뭔 말을 못 하겠다. 야, 사랑한다. 아, 내가 맨날 당하던 거 하네. 아. 김봉준이랑 합방하면 내가 맨날 당하는 거 하고. 너 이런 걸 당해? 저도요. 여기선 딜이면 저기선 탱이고 이러죠. 아, 그래? 그럼요. 난 너 딜런 줄 알았는데. 어, 형 굳이 따지면서 딜런 아니에요. 야, 내가 탱커거든. 에? 나 아, 형 탱커 맞아. 왜냐면 난 완전 탱커야. 이 형이 여러분 알겠지만 뭔가 맛있게 맞아주지 못하는 형이며 나이도 있고 커리어도 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못하잖아. 근데 내가 고작 지금 세 번 만났다고 이렇게 하잖아. 이 형은 탱커가 맞아. 난 완전 탱커야. 나는 누가 나는 나랑 스무 살 차이가 나도 걔가 때려도 난 맞아. 그래, 염따 형이 쇼미 때 딜 친 거구나, 우기려고. 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아, 염따랑 우리 나는 원래 그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근데 아, 그게 편집이. 아, 근데 방송에서 뭔가 정색하고 싸가지 없는 동생처럼 나가버린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에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야. 염따 형 뭐예요? 염따 형 조만간 앨범 나올 거야. 오. 어, 걔는 계속 준비하고 있는 애라서 그 걔는 형도, 어 조만간 나올 거야. 그 형도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옛날에 그 형 그 MTV에서 뭐 길거리에서 원티드 뭐 있었어요. 아, 모스트 원티드. 모스트 원티드라고. 그 채널 V 거. 채널 V? 채널 그러니까 V. MTV 거. 맞아 맞아. 그때 나는 아프리카에서 인터뷰할 때 그 형 홍대에서 나랑 만나고 위닝하고 그랬잖아. 나 그거 봤다. 그래요? 어, 나 그래갖고 야, 근데 염따 그건 좀 너무했더라. 그때 그래? 너가 프리스타일 하자 그랬는데 안 받아준 거 내가 방송 봤거든. 어, 그런 게 있었나? 맞아 맞아. 나 그때 좀 야, 나 진짜로 나 너 방송을 그래요? 그때가 일요일이었어. 내가 기억을 안 나. 맞아요. 주로 그때 어, 일요일 아침이었는데 염 선수가 그때 안 받아줬어. 내가 염따 염 선수라고 그러거든. 염 선수 할 때 그걸 안 받아줬어. 너가 프리스타일 하자. 이제 말하자면 한번 염따 형 이렇게 알게 되고 위닝을 했잖아. 김용만 선배님이랑 위닝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김용만, 윤정수, 황재성 나름대로 이제 개그맨 위닝 모임 있는데 야 쿠나 너 주변에 뭐 없니? 그래가지고 예 선배 저 염따라고 염따가 뭐야 왕따야? 뭐 그때 당시 모르니까 아 래퍼 형인데요 위닝 좀 합니다 그래. 불러봤는데 그때도 그 형 스타일이 어 뭐 이래 저 그러니까 야 쟤는 쟤 부르지 마라 뭔지 알지? 어, 김용만 왜냐면 이게 우리 개그맨들은 골 넣어도 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 그래 그래 약간 뭔지 알지? 선배님들 이 형은 골 넣으면 에이! 아, 어, 뭐 생각보다 별로시네요 에이 막 하고 맞아 골 넣어도 먼저 어 씨발 왜 들어가지 저게? 그러니까 선배님 불편한 거야
쟤는 부르지 마라. 맞아. 아니 그 그럴 수 있겠다. 아 근데 염따가 약간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을 상대를 가르치면서 얘기해. 맞아. 골 넣으면은 골 넣고 안 된다고 했잖아. 이런 걸 하든 안 가. 근데 이게 맞는데 이제 우리는 대 선배랑 있으니까. 그렇죠. 예의라는 게 되게 이렇게. 맞아. 우리는 그랬다니까. 내가 김용만 선배 상대로 골 넣잖아. 선배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괜찮아. 선배 운이 좋았습니다. 먼저 군대처럼 그랬었지. 근데 그것도 옛날입니다. 맞아. 나 근데 나는 그게 염따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나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은 염따에 대해서 걔가 처음부터 그래서 걔 변화없는 애거든. 맞아 옛날부터. 걔는 옛날부터 그랬어. 그래. 옛날 무한도전 도라이 콘테스트 때 만났지. 맞아. 옛날에도 성격이 그랬구나. 아니 염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사람 변했단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맞아. 염따는 애초부터 그랬어. 그래서 나는 현준이가 좋은 게 얘가 이제 어리버리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랬더라고요. 그게 좋지. 한결같은 게 제일 좋아. 맞습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맞아. 넌 평생 그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캐릭터잖아요 또. 그쵸. 난 약간 바보거든. 그래서 나는 약간 딜. 아니야, 나는 약간 탱커야. 그래서 나는 좀 약간 딜 들어오면은 괜찮아. 막장 하시죠. 오케이. 막장 근데 대표님이 진짜 딜 탱 둘 다 너무 잘하세요. 아니 진짜로.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천상 개그맨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님 옆에서 하면서 저도 탱할 때는 이제 대표님한테 탱하고 딜도 약간 대표님한테 배우면서 딜 하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많은 일들을 겪고 진짜 난 이렇게 못해. 형님 형님 옆이지만 막곡이니까 제가 하나 해도 될까요? 아 오케이 렛츠고. 야 베인 좀 들어줘. 야 나 갈게. 대박. 원곡자 옆에서. 아 훅은 내가 해야지. 와. 예? 훅은 내가 해줘야지. 훅을 형이 한다고요? 응. 나 그 랩은 몰라. 저도 랩 모르는데요. 그럼 내가 랩할게. 오케이 그러면 랩 하시고 훅까지 해주세요. 오케이. 아 잠깐만 야 그럼 네가 훅 하는 거. 에이. 아니 내가 모르는데 이 양반아. 아 사장님이구나. 여전히 내 맘속에 매일 너의 습관이 나와 매일 아직 내 맘에 사나봐. 아직까지 그런가 봐. 난 여전히 내 피부에 매일 너의 향기가 남아 매일 너를 씻으려 해도 더욱 짙게 베는 걸. 와, 야 이거. Yeah.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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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이제 나도 서른쯤 나이를 먹고 아직까지 자그마한 중고차 하나 없던 자신감 없는 난 최고라 말해주던 너 가진 거 없는 내가 가진 게 많다 말하던 너 말했지 명품 백보다 말 한마디가 좋다고 해외여행보다 단둘이 치마 공원에서 걷는 게 나도 좋다면 몸에 좋지 않다면 먹지 말라만 했던다면 이제 와도 생각나 너 같은 여자는 없단 걸 나 모르면 지금의 나를 봐 TV에 비추는 내 모습 힙합 하자고 날뛰던 철없던 내가 아닌 랩 가수 연예인 사실 별거 없는 타이틀 너 없이 올 수 없었던 이 자리 결국 나이를 먹고 나서 알았어 다른 여자와 네 차이를 변했지 여전히 내 맘속에 babe 너의 습관이 나와 매일 아직 내 맘에 사나 봐 아직까지 그런가 봐 난 여전히 내 피부에 베인 너의 향기가 남아 매일 너를 씻으려 해도 더욱 짙게 베는 걸 감사합니다. 와 음원을 그냥 그대로 듣는 것 같아요 되게. 와 야 술 마시고 집중했다. 예.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아 너 독보적이다 진짜 우리나라에서. 야 근데 나 연습 겁나해.
나 진짜 연습 없네. 진짜 다르다. 아 근데 되게 두렵다. 이렇게 노래 잘 들었는데 자꾸 말할까봐. 나는 이 감흥이 사라지기 싫은데 자꾸 옆에서 말이 오니까. 정말. 어 우서 와. 와 근데 진짜 목소리가 진짜 넘사시다. 아 형 이거 만든 목소리예요? 아니 원래 형 목소리예요? 아 내가 네. 그 오늘 할아버지 기일이라 그랬잖아. 아이가 지겹댔어. 아 이게 이때 생긴 목소리야. 에에 할아버지 기일에 그러니까 생겼다고? 할아버지 기일에 네. 내가 사실 그때 이게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응? 그래갖고 내가 사실은 이날 그때 이날이, 형님이 말했던 그 내가 사주 보면 항상 죽는 날이 있었는데 네. 이날이 그 날이야. 그래서 내가 이날 살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뭔 소리예요? 형 그러니까 뭔 일이 있었는데? 난 초등학교 내가 3학년 때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지 1시 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네. 그날 내가 피가 넘어와서 네. 그날 그러니까 성대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음이 그래서 갈려. 그래서 나는 그 사실 뭐 레게 하는 애들이 이렇게 뭘 펴야지 나는 소리가 나는 그냥 나는 애야. 아 형! 아 이런 질문 너무 쓰레기 같다. 아 왜 괜찮아 형. 레게 음악 하니까 진짜 억울하게 조사 받아본 적 없어요? 아 나는 없어. 아 근데 나는 근데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신고를 해서 있을 것 같아. 왜냐 나도 형 마약 검사 받은 적 있어요. 나는 나 강남경찰서 마약 검사 가서 머리 끄고 다 했잖아. 진짜요? 신고 받아가지고 나는 마약했다고. 나는 누가 나를 신고하겠다고 해서 오케이 좋다 그러면 가서 검사를 받겠다라고 얘기했어. 경찰서에 같이 손잡고 가자. 경찰서에 손잡고 가고 나 자신 있으니까 손잡고 갑시다. 그럼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치. 내가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손잡고 가자 라고 해서 나는 그 얘기를 한 적은 있지. 나는 내 우리 형은 믿는 게 이 형은 술 먹어도 안 돼. 이미 술 안 먹어도 술 먹은 사람이잖아. 그치. 이 형은 약이 필요 없고 술이 필요 없어. 음악 하는데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드링킹이고 지금 하이야. 필요 없어. 그냥 쿤타야. 너무 좋아. 형님 딱 2시입니다. 와 근데 이렇게 한데 원래 들어오면 이게 정식 좀 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자리인데. 아니 뭐 괜찮아요. 별시 덕분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쿤타 덕분에 이렇게 최군님 방송에 나와서 좋습니다. 쿤타 형님이 형 오빠 아니에요? 아 맞는데 오빠라는 호칭을 되게 싫어하세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형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 근데 내가 내가 이제 나이를 먹었는데 안 좋아하세요? 아 나 안 좋아해. 그러면 제가 쿤타 이래도 돼요? 상관없어. 저도 그러면 상관없어요. 저는 네? 저는 저는 사실 그냥 반말 해도 된다고요? 아니 난 반말이 너 반말이 상관없어. 예? 예? 저도요? 아야 염따도 나한테 반말해. 아니 나는 원래 그런 거 신경 안 써. 근데 저는 신경 써서 안 돼요. 아니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뭐 형 오늘 밥 먹을 수 있어? 그럼 나갈게. 그냥 그걸로 전화하고 나가면 되지.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근데 전 그거 있죠.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적어도 그 관계가 돼야죠. 맞아요. 진짜 산전수전 겪고 진짜 술도 막 몇 년. 야 너 산전수전 겪은 거를 나 유튜브로 다 보고 난 맨날 난 아프리카로 겁나 봤는데 괜찮아. 아 근데 그렇게 함부로 넘겨지는 게 난 너무 싫어서. 아니 나 근데 그런 걸로 나는 그런 걸로 데미지 안 받아 아예. 뭐 형님 나는 아예 그런 게 오케이, 없어. 리스펙. 난 아예 그런 게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한테 만약에 제가 형이랑 이제 친해졌어요. 형님이 이제 저랑 술자리를 해요. 한 20몇 살 애들이 있고 형이 야 나 이렇게 편해 반말해 누가 형한테 반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나와봐 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상관없어. 나는 오히려 그럼 너한테 아 왜 그래 그러겠지. 그러면서 나는 하지 마. 아 근데 그럼 또 그러니까 형 형이랑 단둘이 만났을 때 반말하는 건 난 오케이. 근데 내 앞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봐. 아 나는 저도 약간 그래요. 형 내가 형한테도 뭐라 할 것 같아. 형 내가 있잖아요. 근데 형이 얘한테 형한테 반말하라고 하는 건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야 근데 그건 있어. 내가 매즈가 자매즈 있잖아. 자매즈. 자매즈가 나랑 나이 차가 좀 많이 나는데 자매즈가 나한테 반말해. 근데 왜냐면 자매즈는 내가 음악을 만드는데 얘가 의견을 충분히 내야지 내가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매즈 의견은 되게 나한테 중요해. 그래서 나는 매즈한테 너 그냥 반말해라고 했어.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어른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해줘. 근데 매즈 같은 경우는 반말할 수 있으면 그냥 나한테 형 근데 그 반말이 그거죠. 형은 붙이죠. 야는 아니잖아요. 아니 야도 해도 돼. 아 나는 상관없어. 아 너무 봤을 때 아니 근데 나는
매즈가 아까 매즈랑 얘기할 때도 형 이거 존나 구려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야 욕도 된다고? 어, 와. 어떤 부분이? 라고 얘기하면 형 이거 봐봐 이거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는 진짜 구려 형 이 부분은 조금 쿤타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빼야 돼 형 이러면은 난 그거 와, 그대로 진짜 들어가 진짜 다른 세계다 와. 아 왜냐면 봐봐 얘가 결국에 내 목숨 살려주는 거라니까. 아, 그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반말로 해서 더 편해지고 그 사람이 형의 음악을 잡아주면 결론적으로 그게 맞는데.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이 편해지면 행동이 편해져서. 아, 그때 근데 그거는 봐봐. 그거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행동이 좀 편해졌다고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행동할 거면 처음부터 애초에 그걸 수락하면 안 되지. 아...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 사람이 내가 이만큼의 뭔가 조언을 듣기 위해서 야 자매즈가 아무한테나 그런 얘기하겠냐 아... 야 그거를 듣기 위해서 매즈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야 난 그거 포기할 수 있어 아 근데 형은 진짜 그거는 야 편하게 했다가 진짜 편하게 했을 때 야 너무 편한 거 아니야 그런 스타일이 아니구나 어, 난 그런 스타일 아니야 그러니까 편하게 그래서 주변에서 어, 형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어, 나는 그게 뭔 상관이야 아 진짜 너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어,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럼 걔가 나랑 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넌 빠져 이렇게 얘기해. 너 이 듣지 마 이런 거. 아 저도 우리는 네. 없어 그런 거. 예?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예, 저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같이 밥 먹는데 이러면서 먹으면 못 봐요 그런 걸. 아우 나는 그렇게 먹으면은. 그래도 제가 사람들 앞에 있는데 너무 편하게 쿤타라고 해서 그건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죄송합니다. 상관없지. 아니 상관없지. 오, 야,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굳이 솔직히 나이가 중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하면 내가 지금 나이를 없애겠다고 내가 선언을 했으면 선언한 사람이 그런 걸 없애는 건 맞는 건데 선언을 안 한 사람한테 그렇게 행동하는 건 무례한 거지. 근데 나는 선언을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행동해도 돼. 그러면 길 가다가 중고등학생 어 쿤타가 나한테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만 하면 아 엄마로 어떻게? 어 근데 저번에 한번 어머니한테 그런 애가 있어. 엄마도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머니랑 나랑 얘기하고 가고 있는데 어머니 앞을 가로막는 거야. 어 그럼 안 되지. 아 그래서 내가 한번 그 화를 냈는데 나한테는 그냥 어 쿤타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 안녕하세요. 그래 난 웃으면서 얘기해. 그게 막 중고등학생이어도 상관없어. 야 어차피 그 친구들이 내 거를 소비해 줄 거고. 그렇죠. 한 번이나 더 들어. 내 고객인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막 어. 야 그리고 나중에 뭐 그런 거 어떤 계기가 있어서 바뀌었어요? 아니면 원래 형은 20대부터 이 마인드였어? 난 원래 이랬어. 아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겠구나. 어, 나는 원래 애초부터 이랬어. 그래서 나는 매즈가 형 반말해도 돼? 그래서 그럼 무조건 반말해. 형 할아버지 돼도 그럴 것 같아요. 아, 난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나는 쿤타 할아버지. 아, 나는 쿤타 할아버지. 12월 25일. 야 그리고 봐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난 지금 이거를 이것도 몰랐거든? 야 이거 나 너 때문에 알았어. 그럼 네가 가르쳐 준 거지. 야 그럼 너한테 고마워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밖에서 제가 해주는 거. 야 이거는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아 근데 오늘 우리 확실히 안 거는 내가 진짜 꼰대고 여긴 진짜 찐이다. 아니야 아니야. 야. 저도 꼰대 기질이 있어요. 그래. 예 왜냐면 운동 선수 생활하다 보니까. 아 그럼 운동 선수 하셨구나. 아야 운동 선수가 근성이 지려. 내가 운동 선수 좋아하거든. 아 진짜요? 진짜 운동선수 애들이 근성이 얘네들은 끝까지 앉아있어.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진짜 다음에 한번 또 정식으로 자리 잡아서 하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자리였지만 함께해준 우리 쿤타 앤드 박별. 박별 씨는 28일 저희 공개 오디션에도 참여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그때 더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라. 예쁘게 봐주십시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별님과 함께 이렇게 쿤타님과 함께 이렇게 박별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래 형준이도 고생했다. 예, 너무 좋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래 그럼 세 분 다 밖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 방송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야 혼자 술 마셔도 돼? 아 어차피 형 방송이라 술 의미 없어. 아 그래? 아니 그래도 야 나중에 좋은 냄새 맡아. 아 진짜로? 나 여기 향수 안 뿌렸는데 진짜? 살 냄새인가 보네. 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오해. 예 바디로션 좋은 거 써. 왜 추워? 왜? 형 더 먹을 거야? 아 그래요? 독한 나 술 많이 먹네. 연락처 교환하라. 어 야 맞다 야 우리 연락처가 없지. 야 너 진짜 야 그 좀 야 내가 너한테 전화할게. 네네 번호 잠시만요. 오케이. 그 연락처 없더라고.
그니까 지금 보냈어. 네 왔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야 나 전화할게 이쪽으로. 네 저 저장하겠습니다 형님. 오케이. 현준이 들어가고. 아 잠깐 앉아있다 가든가. 네? 어, 나 깜짝 놀랐어. 나 너 번호가 없어가지고. 친하다고 그렇게 말하셨는데. 어, 아, 나 케빈이랑 친해 그랬는데, 야 너 번호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뭐지 이러면서. 연락처 부럽습니다. 앞에까지 좀 에스코트. 아 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